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족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은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수넴 여자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 수넴 여자 이야기는 열왕기 하 4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이제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넉넉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일은 참 귀한 것이죠.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매번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아예 전용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에 쉴 수 있도록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그리고 촛대를 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좋게 여겨서 그 방을 정말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 전용 방으로 만든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간혹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자신의 집을 아예 그렇게 선교센터로 삼은 거예요. 엘리사를 섬겼던 여인, 귀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이 엘리사도 참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에게 없었던 선물을 줘요. 아이를 줍니다.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한 날 그 아빠와 함께 밭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넴 여자가 그 아이를 들고 그 항상 엘리사가 묵었던 그 침대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예. 그 남편에게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곧장 그 길로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방문한 다음에 그 엘리사에게 호소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우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나요? 내가 당신이 그 얘기했을 때 농담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호소해요. 네,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를 보냈는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를 그 방으로 다시 모십니다. 그 엘리사가 도착을 했어요. 엘리사가 보니까 그 방 위에 자신이 묵었던 그 침대 위에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아이 몸에 자기 몸을 이렇게 포갭니다. 눈과 그리고 손과 입을 딱 마주해서 포개요. 그리고 또 일어났다 다시 한번 포개요. 근데 아이가 점점 그 살에 온기가 다시 돋기 시작하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일곱 번 재치기를 하더니만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아이를 두 번 얻었습니다.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그 몸을 가지고도 첫 번째 아이를 주님의 은혜로 한 번 얻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남으로 두 번째 아이를 두 번이나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기적과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유일하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요. 그 크리에이트에 하나님이 크리에이트한 것을 응용해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얘기합니다. 창의성인 거죠.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하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엘리사를 귀하게 여긴 그 여인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자들 안에 사실은 오늘도 이 두 가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나를 인도할 때에 창조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수넴 여인이 참 그의 귀한 믿음을 드려서 얻었던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지나갈 때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손님으로 두지 않고 그를 초청해서 모셨다면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실 거예요. 제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들고 선교센터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무실 수 있도록, 쉬실 수 있도록 침상을 마련하고, 그리고 책상을 두고 기도의 등불을 켜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되도록, 아예 사실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죽었던 자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수넴 여인뿐만 아니라 다 귀한 자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사건 이후로도요, 꾸준히 그 가정과 아마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장면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이제 기근이 임하게 되게 생겼어요, 엘리사가. 근데 기근이 임하기도 전에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처를 만들어준 그 여인을 7년 동안 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마음이에요. 7년 동안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매일같이 말씀이 아니라 내 뜻만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늘 흉년을 맞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말씀이 먼저였기 때문에 아직은 기근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2절 말씀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 여인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쿰 했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쿰은 의지적인 행동을 말해요. 듣자마자 행동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을 시작할 때의 그 동기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근 자체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옮길 때거나, 그리고 자녀의 문제에 결정을 해야 되는 때거나,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이거나, 마찬가지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남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기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근이 왔을 때 뒤늦게 항상 반응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단기 선교 팀이 가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은 선교를 하기보다는 선교를 받고 옵니다. 예.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자였습니다. 블레셋 땅에 7년을 거하다가 7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이 여인이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언제 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끝날까? 여러분, 7년을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7년 동안 그 블레셋,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었던 그 이방 땅에서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7년을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7년이 다 지났습니다. 3절 말씀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땅과 집과 전토를 얻어야 하잖아요. 근데 왕에게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왕에게 가요. 그러니까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왕에게 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보통은 남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여인이 직접 간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그 7년 동안 늙은 남편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데리고 고향 땅에 왔는데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 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줄 일이 없는 것이죠. 예. 이 왕이 무슨 계약서를 쓰고 간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예. 무슨 준비 없이 그냥 갔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들어주겠냐고요.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녀가 아들을 데리고 왕을 찾아가는 바로 그 순간 왕이 뭘 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이었지. 게하시 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게하시랑 왕이랑 대화를 마침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 왕에게 찾아가고 있는데 근데 무슨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이 왕이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나한테 얘기 좀 한번 해줘 봐봐. 엘리사가 그 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니? 가장 큰 기적적인 역사가 뭐였니? 그렇게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기적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이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시간 그 여자가 그 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그때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흥미롭게 들었겠어요. 왕도 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에휴 내가 못 믿겠는데? 그 여인이 진짜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흥미로운 얘기의 주인공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그때 게하시가 왕이여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하신 사전 작업을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다시 설명을 듣습니다.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그 여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깊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자, 저 여인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떠난 그때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소출을 계산해서 7년치를 한꺼번에 같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순종을 7년 동안 드렸더니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요,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순종을 저금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금 통장을 하나씩 꼭 만들어 가시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적금 통장 이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드냐?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적금 통장의 특징이 있어요. 돈은 못 넣어요. 돈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적금 통장에 부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미세하지만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실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적금 통장은 청약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적립하시면 이 땅의 소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오늘 내 마음에 만드십시오. 주님이 여기서 살게 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재정과 육신과 관계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마음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어. 내 안에 놀라운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이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 안에 거하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기근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때가 주님 앞에 드릴 순종의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앉으시고 주님 아버지 거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역사에 동참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아버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때에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내가 호흡하는 매 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큰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새로운 창조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동참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셔서